어젯밤 여기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아마 12시 반부터인가 본데 보기 시작했는데 1시쯤에 끝났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장면이었지만 동영상으로 기록된 하용조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 동영상을 끝까지 앉아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전체를 대표한 장례위원장으로 홍정길 목사님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 이 교회도 왔다 가신 김인중 목사님도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이미 작년 9월에 돌아가신 오카눈 목사님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고 그리고 바로 그 동영상 앞에 이 강단 바로 앞에 관에는 하용조 목사님 누워계신 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꼽은 그 이름들이 제가 문득 생각하니까 공통성이 있었습니다. 공통, common fact가 있는데 그 공통성은 큰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 한국 전체에 알려진 설교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면 마치 무슨 한국의 목사 4인방이라고 불렸던 그런 유명세를 치르셨던 분들, 그런 공통성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공통성은 제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홍정길, 이동원, 김인중, 하영조, 오카눈 목사님 이분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저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공통성을 보겠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야성이었어요. 전도사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야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로서의 야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밀고 들어가는데 전쟁터와 같은 야성이었어요. 이 와일드한 복음에 대해서 야성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야성이었어요. 뒤로 물러설리지 않은 성도로서의 야성을 보여준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분들은 야전군 지휘관 같았고 야전군 장교들과 같았고 야전군 병사와 같은 그런 공통성들이 있어요. 다 공통성 가운데 하나는 저와 마찬가지로 얼굴들이 다 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표현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나오고 들어가고는 사이에 그 사회하시는 목사님이나 또는 그 뒤에 쫙 서 있는 수백 명의 그 코러스 멤버들, 합창대원들을 보는데 그들에게서 느끼는 건 참 세련미였습니다. 화사함이었습니다. 아주 잘 다듬어진 중산층과 상류층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성의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를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야성답게 뒤집어 엎었던 이 한 세대가 지나간 후에 마치 세련과 고상함과 중산층과 상류층을 앞세우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 때가 야성이 없는 세대가 들었을까 문득 제 가슴에 무서운 공포를 심지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이요? 이건 하나요? 사탄과의 전쟁의 야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절에는 군사로 너희가 다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직접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마치 군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결코 멋지게 차려놓은 센터가 아닙니다. 사무실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교회의 파워가 아닙니다. 미디어 화면 앞에서 모든 것들을 극장 보듯이 앉아있으라고 펼쳐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선교지의 밀림 속입니다. 임종을 막 앞둔 임종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기천 집사님, 저희가 낮에 목사님들하고 저거 가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모르는데 신방 끝나고 돌아온 한 시간 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 튀기는 부부싸움의 현장에 그 자리까지 달려가서 달라질 직전에 그 피 튀기는 부부싸움 속에 현장에 들어가 복음이 역사하도록 움직이는 바로 야전장입니다. 도박장에 가 있는 남편을 끝내 찾아 들어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그리고 심지어 부목사님 목사님까지 울며 부르고 데려와서 도박장에 앉아있는 그 남편의 목덜미를 줍고 성경을 들어가면서 끌어내는 야전성이 전투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온라인 도박 게임에 들어가 있고 음란물에 하루 밤새도록 젖어있는 아들과 딸을 붙들기가 않고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복음의 신명기 6장에 들어가도록 주여 내가 이룰 수는 없고
내 아이들 앞에 이런 부모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흐느끼는 그곳, 거기가 야성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그곳입니다.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어린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 앞에, 병원 복도 앞에 엎드러져 있는 엄마 아빠의 울부짖는 기도에 같이 껴들어가서 그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의 강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야성으로 움직이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야전이고 야성이고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야전입니다. 적과의 싸움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큰 사업을 일궈내신 기업가들을 보거나 위기 속에 빠졌던 민족을 구해낸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 얼굴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벌써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이 끔틀끔틀하고 웨스턴 처칠처럼 얼굴 근육이 불퉁불퉁하고 뭔가 스타일이 하나의 야전 지휘관들의, 그런데 그 기업을 읽어낸 우리 머릿속에도 정주영 씨 같은 분, 맥카더 같은 분, 윈스턴 처칠 같은 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분들, 그런데 그 다음 때 자식들을 보면 다 곱살곱살하고 세련되고 머리 다 말고 뭐가 여기까지 턱 밑에까지 학력 학식하고 다 차있어. 야성이 없어졌어. 지난번에 오스트리아를 하루를 지나갔는데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생가를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 그 유명한 와그너의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귀가 안 들리는 가운데도 그 엄청난 작곡들을 이루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촛불에 손을 넣고 가면서 작곡하고 쓰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와그너 같은 분은 동네에서 쫓겨날 만큼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많은 작곡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자식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식들의 스토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 악보나 팔아먹으면서 술 마실 거 아니고 유명세 돈 붙여 받아먹고 난봉 부리고 비실비실하고 이미 야성이 없어졌어요. 뭔가 하늘의 소리를 붙잡아서 저거면은 그 촛불에 손을 놓게 가면서 작곡을 만들어낸 그런 야성은 다 없어진 세대,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러하건대 교회 부흥을 잃은, 오늘 이 교회 부흥을 잃은 이 동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전쟁터 소리처럼 들려나오는 그곳에 함께 계셨던 분들, 봉사자들, 기도의 무리들, 함께 그 역사를 이뤄놨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봉사자들 무릎 기도하면서 그 승리를 천상 천군과 함께 일어나셨던 분들, 그분에게서 뭐가 느껴지죠? 오늘 동영상만 봐도 야전감이 느껴집니다. 벌써 야성이 느껴집니다. 복음에 대한 강렬한 야성이, 와일드네스가 우리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세대들에 와가지고 심지어 식사기도조차 안 해요.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 엄청난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그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인사로 들어갔는데 그 당회장 앞에 있는 대기실에서 그분의 며느리들과 그 손주들이 거기 여러 명이 와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봤던 광경은 제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충격에, 그 화려한 복장들, 그 아이들의 건방진 눈빛, 강사 목사가 들어가던 고개 하나 끄덕 않았던 그 모습들, 주여 큰 교회가 되고 엄청난 역사가 돼서 우리의 후손들이 야성도 잃어버린 귀족 재벌 같을까봐 두렵나이다. 절대로 저렇게는 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제 마음속에 눈물이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대를 못 가요. 벌써 야성을 잃어버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을 끝나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수요일 밤도 달려갔습니다. 금요일도 달려갔습니다. 구역예배에 들어가서 핏발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이면 산기도로 삼각산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후에는 그런 신앙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 후에는 너무 고상하고 멋진 사람들의 그룹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야성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목사들이 쫓아다니면 훈련시키려는 목사들 눈치 피해가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미국에 온 것입니까? 그 좋은 야성, 그 신앙생활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는 그 한국을 떠나서 복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리려고 이 미국 땅에 왔고 이런 교회들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섭게 선포된 야성의 메아리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마귀들까지 덜덜 벌벌 떨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에서 겁을 잃어버린 야성의 사람들의 선포들이 메아리처럼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바로의 그 권세 앞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열 번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방 신 그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몸에 칼자루를 내면서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엘리야 입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야성, 너희 신들이 자나보다 더 크게 외쳐라, 아마 너희 신들이 다 침상에 들어가 자고 있나 보다, 그 당당한 야성, 그 야정관 지휘관의 모습, 거기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였느라 오늘날 너희가 정하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뿐 아니라 자손들의 앞길까지 정하라, 야성이요, 가나안 땅에 울려 퍼졌던 야성이었습니다. 다윗 경우에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울려 퍼졌던 전쟁의 선포 중에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심지어 우리 불에 떨어져서 불살라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한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감시의 눈길이 눈앞에 번뜩이는데도 하루에 세 번씩 야전감 있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 저 종교개혁자, 그가 로마 교황청의 대표 사절단 앞에 섰을 때 전부 마틴 루터를 치고 화형시키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수백 명 앞에 섰을 때 마틴 루터는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설사 이 왕국의 저 모든 수많은 벽돌, 저 기와장들이 전부 일어나 마귀의 군대로 변할지라도 Lord, I stand here.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스코틀랜드 전체보다도 저 존 낙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 말하던 메리 여왕의 그 소리들, 여러분, 야성, 야전지휘관, 그리고 병사들의 피 맺힌 전투의 외침,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사흘째 나흘째 계속해서 밀려들어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40일 대각성이요, 40 days prayer vigil, 40일 동안 계속해서 밀려들어와 대각성을 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 패런츠들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직분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에 대한 야성,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불붙는 야성, 어디 가든지 겁내지 않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 전쟁은 속해 있는 것인 줄 모르느냐, 이 야성을 이번 교회 이 40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얼바인 성령운동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야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는 늘 해석하는 목사입니다만은, 굳이 이 약속이 중국교회와 맺어지게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금, 토, 일, 사흘 동안은 우리가 이 성전을 쓰질 않습니다. 아니, 쓰질 못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약속대로 이분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인 된 우리가 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독자리를 깔 것입니다. 담요를 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비추에서 까는 모든 깔개들을 다 내일 가져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마니까지 가져오면 좋겠는데 미국엔 가마니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의도에서 깔았던 그 가마니 돗자리처럼, 저 전쟁 중에 6.25 동란, 제가 지난번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 집회 갔더니 서면 로타리를 지나면서 저 서면 로타리가 전쟁 중에 부산의 성도들이 가마니를 깔고 주 앞에 구국 기도회를 했던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니, 저 느헤미야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회하면서 그 에스라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통회하고 자백했던 그 광장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흘 동안에 그 기회를 오히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사흘 동안 저 광장으로 내밀어내셔서 저곳에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주의 뜻을 해석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야전복으로 갈아입어요. 전투복으로 갈아입으십시다. 기도의 복장으로, 먼지 묻은 약성으로, 저 삼각산에서 기도, 저 산기도 때처럼, 오 주여, 우리가 바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야성으로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3잡, 4잡까지 뛰면서도 집에 빠져본 적이 없고 2잡, 3잡을 뛰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집안에 방을 묶어놓고 일하는 떠났다 들어왔더니 하루 종일 아이들이 기저귀에 오줌이 태워서 이 래쉬가 온몸에 돋았던 그때에도 감사기도 드리고 십일조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했고 이 야성을 잃어버렸으면 그 야성을 우리에게 돌려주옵소서. 이 40일의 대각성을 여러분 앞에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물어보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유대 광야에 이 요단강가에 왜 나왔느냐? 너희가 John the Baptist 세례요한을 보러 나왔느냐? 그러면 나와서 세례요한을 봤을 때 너희가 뭘 보았느냐? 그가 입은 화려한 멋진 패션의 옷이 보이더냐? 그런 옷을 보러 나왔다면 틀린 거다. 그 화려한 옷을 보려면 저 헤롯의 왕궁으로 가지 여기 나올 일이 아니다. 너희가 저를 보라, 세례요한을 보라. 그가 입은 것은 약대 털옷이, 그가 먹는 것은 석청이에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막대기의 외침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요단강의 물에 잠그면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것을 선포하는 강물의 배티즘 선포였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야성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그 선포들, 회개하라! Repent!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 너희 배 위에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와서 본 것은, 그리고 너희가 와서 들은 것은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이요, 세례 요한의 그 야성의 선포들이 아니었더냐? 주님은 그렇게 유대 광야로 쫓아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야성을, 믿음의 야성, 신앙생활의 야성, 복음의 야성,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야성, 전도하는 일을 쫓아다니고 정말 부부싸움 하는 집에 가서 내 자식들처럼 끌어안고 눈물을 뿌려서 다시 되돌리고 병의 현장에 쓰러져 고통하는 가족들을 쫓아가서 내 식구가 아픈 것보다 더하게 끌어안고 안수기도 하며 베푸는 그 야성의 현장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후세들 다 교회 떠날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 저 영국 땅처럼 독일처럼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모스크를 만들고 술집들이 들어와서 겉모양은 교회인데 속 안에 들어가면 온갖 술집이 돼버리는 이 꼴이 장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12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라야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온전히 빼앗느니라. 저를 따라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간 것을 물리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덮으실 그 강력한 야준군대의 야성을 다시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빼앗아와야 되고 북한을 빼앗아와야 되고 파괴하고 있는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고 동성애로 망가지는 미국의 결혼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슬림에 빼앗기고 무신론자들에게 빼앗긴 학교의 강단을 회복해야 되고 사탄이 짓밟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되살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40일을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으면 40명이 금식을 하시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40일이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성령께서 오히려 빼내가 주시고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야성만 회복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내 모든 헌신과 사랑과 행복과 가정의 평강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일어설 때가 드디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여, 내 믿음과 내 복음의 약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 18년 전에 그 약성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18년 전은 따라할 필요 없어요. 약 18년 전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은 가든그룹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가 분명히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가서 기다리고 30분씩 기다리다가 그냥 다음 주에 데려와도 되거늘 굳이 그 집까지 갔는데 그 부부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거를 그 집 아이들 리빙룸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다음 주에 가도 되는데 굳이 그 고등학교 동창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의 문을 열고
잠옷바람으로 한껏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부부의 이불을 끌어내렸어. 그 동창 친구가 눈에 불이 나가지고 일어나면서 이 새끼 미쳤구나 그러고 주먹으로 쳐서 그분이 그날 교회 왔는데 주먹이 이만 보리만큼 부었어요. 너무 지나치죠. 너무 과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전 뒤집어엎고 싶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그 야성이 오늘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 야성이 18년 전에 끝난 사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침실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만, 오 주여, 이번 이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광명의 역사가 드디어 야성의 회복으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북한과 미국을 살리는 길인 줄 믿고 우리가 한번 크게 주 앞에서 세 번 주여 외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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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